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지금 프레저 굉장히 아주 수월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치를 좀 바꾸자. 재봉소를. 오케이, 좋았어. 가지꽃이 필요하다. 일단 장갑부터가 급해요. 가지꽃은 여기서 계속 생성될 텐데 좀 기다리도록 하고. 팔 거 없나? 뭐라도 팔아야. 고기 다 팔자. 그러면 또 새로운 맵을 열 수가 있게 되고. 짜잔. 아, 이거 드디어 이 아줌마가 나왔구만. 언제 나오나 했네. 열리자마자 옆에 있는 녀석이 엄청나게 열심히 캐고 있네. 오케이, 레벨업. 드로이드 캐는 힘을 두 배로 올린다. 아니, 드로이드란다. 최강 이동. 좋았어. 거의 진짜 내가 예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양 끝으로만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가 더 세가지고 이제 웬만한 건 다 한 번에 부술걸? 이거 봐, 한 번에 부숴. 힘 겁나 세. 일단 이거 말 좀 걸어보려는데 너 이 여자 어디 갔어요? 여기 저 퀘스트 없어졌어? 밤에만 나오나 혹시? 지금 낮돼가지고 숨은 거임? 일단 이거 목재로 저희 좀 다 이어놓읍시다. 조금 많이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목재가 또 많이 소모될까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없으면은 없이 생활하는 게 더 번거로워요. 그냥 이럴 때 미리 다 해놓는 게 좋아. 나무 나오면은 한 방에 캐요. 빵 하고. 좋아, 아주 좋아. 지난날에 내 수고로웠던 과거가 기억이 나네. 생각이 나는구나. 아, 여기가 조금 사각지역이네. 가운데 쪽에다가 하나만 딱 세워놓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너무 좀 낭비다. 아니면 쟤를 조금 내릴까? 위치를? 내리자. 한 세 칸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위치? 얘 위치가 저기까지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다 겹치나 이제? 여기 겹치고 여기 겹치고. 오, 거의 완전히 그냥 다 겹치네 이제. 얘도 여기, 아 여기 이 쬐끄만한 공간이 있는데 설마 여기에 뭐가 자라겠어. 이것도 또 이제 제가 캐겠지. 자, 캐라.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얘네들도 위치를 좀 다 하나로 통일합시다. 여기 가깝게 떨어져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힘들다. 일단 다 메꿔주고.
걸다 초기화됐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초기화가 안 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 가운데 길 좋다. 나 진짜. 하나가 끝이잖아. 씨, 괜히 열심히 팠네. 이제 이 중간에 이제 건너갈 수가 없다는 단점이 하나 생기긴 하는데. 어? 다시 생겼다 이제. 밤에만 나오는구나. 꼬마야. 후원. 근데 아 역시 1,000원. 너무 많이 오네. 근데 이거 보상이 좀 짭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진짜 목 진짜 그지같네. 목재 감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 역시 다까지 죽여버렸어. 그냥 죽여 그냥. 여기 이제 마인 생겼겠지? 이렇게. 열매 좋지. 열매 다 사. 열매는 많을수록 좋아요. 아, 뭘 좀 팔아야 되는데. 고기 다 팔고 열매 더 사. 오케이 됐어. 열매는 많을수록 좋아요. 오케이 열매도 여기 또 있다. 슬슬 채석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채석장이 농사 쪽이라서 아씨 그게 좀 안타깝네. 채석장 있으면 진짜 돈 벌기 겁나 쉽거든요.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와중에 아이템 들고 있던 것 봐. 오케이 장비. 이건 많고 소탄도 많고 유리 좀 미리 만들어 놓을까? 루비 필요하네. 강철 토파즈도 필요하고. 불타는 곡괭이 일단은 공속 증가 더 빨리 캘 수 있어요. 강철 5개 필요하겠지. 5개 바로 다니는구만. 얘 옆에다가 상점 하나만 더 짓지.
저기 메꿔줘야 돼. 횃불 필요 없어. 횃불 세상에서 그렇게 쓸모없는 아이템 처음 봤어. 화살? 아니 더 이상 화살 안 써. 금괴라. 아씨. 좋겠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진짜 살 것 같아. 아이씨. 이쯤에서 사막 유정 하나 뚫어주면은 더 훨씬 살 것 같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사막 유정을 뚫기 위해서 뭘 좀 팔아야 돼. 근데 이씨, 다 하나같이 다 귀한 아이템들 뿐이니까. 치는 것도 좀 다 넣고 뭘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알 팔자. 나 뭐 안 먹어도 돼 지금. 토파즈랑 얘네들 다 그거 써야 되는데. 아씨, 보석들은 이제 보석을 팔 수가 없어요. 동물을 가지고 아 이제 그런 거 가격 하지도 않는 거. 벽돌 벽 뼈 다 팔아. 씨, 뼈 어차피 다 구하면 돼. 호박도 다 팔아. 오, 뭐야? 바로 신전인가? 내가 원하는 거냐 혹시? 사쿠라요? 야, 진짜 바 그냥 바로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 봐. 그냥 건너편에 있는 거. 가차 없네 진짜. 오, 좋아. 내가 원하는 거야. 여기서 강철 건너 구할 수 있어요? 아, 맞다. 나 지금 화살이 없는데? 아, 괜찮아. 지금 나 칼이 있어. 그래서 고추도 좀 잔뜩 구해가고. 일로 한번 갔다가. 맞다, 잠깐, 일단 뛰어서 이 뒤로 숨은 다음에 밀어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면 얘 꺼져요. 얘네들이 저 밑에 동력을 받아서 작동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밀어서 가. 그다음에 얼린 다음에 패. 일단 그거 마법봉부터 구해야겠는데. 마법봉이 아마 이쪽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이씨, 정말 어떻게 갔지 이걸. 내가 옛날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갔을까. 이 건너편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가져보자. 오, 아프다. 아, 지금 죽일 수가 없네. 여러분. 저 전기 지나갈 때 걸려. 이렇게. 전기 지나갈 때 걸려. 오케이, 됐어. 다음에 가지고. 오케이 됐어. 지금 이 영상 너무 길었다 이거.
일단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